안녕하세요. 이야기꾼입니다. 아무래도 사무실에 난처가 있는 게 좋다고 해서 난처를 사실 구입을 했는데요. 택배비 줄이려고 그 하나 더 사서 집으로 갖고 왔어요. 근데 난처 화분도 없고 난석도 아직 구입하지 않아서 못하겠는데, 집에는 난초 화분이 2002년도에 선물 받았다가 2003년 1월 1일, 2004년 1월 1일, 2005년 1월 1일 꽃 폈다가 제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난초가 죽어서 화분만 남게 돼서 지금 이 난초를 심으려니까 저 화분에 있는 고무나무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이거를 옮기려고 해야 돼서 이걸 어쩌나 걱정 중입니다.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? 저 플라스틱 난초 들어있는 저 화분에 그냥 꺼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다시 분갈이 한다. 아니면 얘를 옮겨서 난석도 사가지고 대중소를 사서 옮긴다. 지금 갈등입니다. 일단 갈등 중인 거를 보고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